앞에선 달래고 뒤에선 때리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위드 코로나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입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앞뒤가 다른 이 정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멋대로의 정치 방역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탄압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도 대선을 앞두고 제멋대로의 정치적인 기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등 뒤를 때리고 있습니다. 어제 자영업자 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에게 황당한 누명을 씌워서 경찰에 소환했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건만 문재인 정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해 왔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존의 소리를 내는 것을 입을 틀어막고 손을 비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이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기 위해 개별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분들을 무슨 위험분자 파렴치한을 다루는 양 분향소 설치를 막고 분향을 저지했습니다. 경찰은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를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더니 마침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관계자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저 원희룡이 그 현장에 있던 증인입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있었고 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함께 있던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공무집행방해가 있다는 말입니까? 경찰이 무리하게 분향소 설치와 분향을 막았고 이에 비대위 관계자들은 경찰에게 항의했습니다. 정당한 항의입니다. 경찰의 탄압이 불법 부당한 탄압이었고 비대위 관계자들에게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할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어야만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분향소 설치를 탄압하는 그 경찰의 행동이 어찌 정당한 공무집행일 수 있습니까? 경찰도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겁주고 위축시키기 위해서 죄가 되든 안 되든 소환하고 불러서 골탕 먹이는 경찰의 행태라고 봅니다. 저 원희룡은 김 대표에 대한 경찰의 겁주기식 소환 조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김 대표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죽어나가고 잡혀나가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를 언급하면서 불난집에 부채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파트값 폭등도 모자라서 이제는 음식점 권리금까지 폭등시키려 합니까? 저는 정부와 여당에 요구합니다.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막지 마십시오. 김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원희룡이 제시한 담대한 회복 100조 원 프로젝트를 준비해 주십시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될 수준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이고 담대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뿌리 경제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